전팝 연말 정산 2011년 데이터만 카드 승률 북한이 제일 높네. 아, 아니네. 제일 높은 거 감시병. 감시병은 이제 타락어포 다 나오면 그때 집으니까. 몽둥이질. 내가 아마 스네코 먹었을 때 몽둥이질 먹어서 높은 것 같은. 그 다음에 사신은 뭐 사신은 좋으니까. 감시병, 몽둥이질, 사신 요 순서는. 그 다음에 어둠의 폭, 바리케이드. 그 다음 화형. 다 좋은 카드들이지. 이돌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길 때, 스네코 있을 때 집으니까. 아, 윈레이트 계산이 안 되네. 이게 좀, 하도 그 모드를 많이 쓰니까 제대로 집계가 안 돼. 불격 70%. 뭐지? 불격 갓카드였나? 불격 쓰십시오. 재물 70%. 무적 아님 70%. 이사회생 70%. 뭐야, 승률 왜 이렇게 높아? 뭐지? 계산이 잘못됐나? 승률 쓰레기 카드. 혈류 쓰레기였어? 와일드 스트라이크. 이럴수가. 원타 32%. 분노 33%. 발화 34%. 이거 말고 써있잖아. 하이스코어 4200점. 이거 보면은 제대로 기록이 안되나봐. 카드 초이스, 카드 업그레이드, 데드리스트, 인카운터. 윈레이트 46%. 이번 통계가 이상하게 나오는데? 승률 40% 아닐걸? 최고점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온다. 왜 이렇게 천천히 나와? 새로고침? 왜 안 나오지? 요거 먼저 볼까? 카드 업그레이드. 불태우는 일격 100%. 당연하지. 불격은 강화해야지. 강화할 건 불격이었어. 이도류가 81%. 광폭화가 80%. 악마의 영상 75%. 어퍼컷. TP. 파괴. 몸박. 몸박 강화 60%네. 아예 강화 안 하는 카드. 사신 12%. 그지? 사신은 강화 안 하지. 1딜 오르는데 왜 함? 무모한 돌진. 벽돌. 천둥. 발굴. 분노. 지옥거. 난혹성. 무적 아님. 유갑. 업그레이드는 뭐 별로 뭐 참고할 거리도 없다. 그죠? 치명적인 인카운터. 데스 퍼센트. 청동 자동인형 10.77%. 아이언클레드 제일 많이 죽이는. 청동 자동인형 다음에 육강력 참피. 참피가 의외로 3등이네. 일반 몹 1등. 버섯 고구마. 진짜 이 또라이 같은 인카운터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심장보다 훨씬 높아. 야, 심장이 3%인데 버섯 고구마 4.49%. 또라이 게임. 쓰레기 게임. 창방보다 더 높아. 쓰레기.
슬라임 수집가 달팽이. 와, 여기 다 엘리트랑 보스인데 당당히 버섯 고구마 여기 있는 거 봐. 개꼴 봤네 진짜. 쓰레기 게임. 그렘린 리더, 칼질, 변신 로봇, 개노삼. 개노삼 승률 그렇게 안 높네. 이거 화형 때문일 수도 있겠다. 0%도 있네. 턱벌레, 까까, 작은 슬라임. 이거는 1막 약한 전투니까 0%지. 사일런트는 이거 퍼센트 있을지도 몰라. 턱벌레한테 뒤져가지고. 미족 그렘린 0.5, 나가블린 0.5, 펌투미 0.5. 좀 통계가 이상해 나온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카드픽이 제일 궁금한데 이거 왜 안 나오냐. 제일 궁금한 게 안 나오네. 승률 46, 평균 점수 3100. 이거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뭐 잘못 나왔어. 백수 28, 유물 19, 엘리트 7.9, 캠프파이어 방문 7.7, 휴식 1.8. 휴식 겁나 안 하네. 씨, 당신은 죽었습니다. 카드픽이 제일 궁금한데 제일 궁금한 게 안 나온다. 2021년 사일런트. 포탈 빅토리 이거 내 거 아니잖아. 씨. 자동 저장이 안 되나 보네요. 안습. 승률 개떡락. 카드 26장. 엘리트 7마리. 유불 18개. 휴식은 똑같네, 아크리랑. 윈레이트? 픽? 업그레이드? 데드리스트 인카운터. 사일런트는 윌레이트 나온다해. 아크렌 왜 안 나왔지? 다시 눌러볼까? 어? 나온다. 아니다, 윈레이트가 나왔고 핑레이트가 안 나왔지. 얘도 핑레이트가 안 나온다. 유령의 영상 윈레이트 77%. 유령의 영상 뜬 런은 승률이 77%가 되는거지. 그냥 개사기. 그냥 무조건 필수픽. 고개가 높은거는 잘 모르겠네. 고개 왜 이렇게 높지? 잘 모르겠네. 잔상. 독바르기가 왜? 독바르기 왜 63%임? 방해 60%. 방해 승률이 높은 이유는 판도라에서 떴는데 그냥 냅둬서 높은 거지. 저거는 깊질 않아. 반사신경, 집중, 예비, 드리탄. 가드 설치가 57%나 되네. 근데 이거 19개 집은 거 보면은 이게 필요할 때만 집어서 그래. 폭주, 불쾌, 다리 꺾기, 악몽, 전략가,
얘도 강폭 말놀림 탈출구 탈출구 이상이 높네. 똥공격 승률 8% 뭐지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가? 개 함정픽이었네. 똥공격 처분 교살 살질 파멸 유리칼 유리칼은 왜 이렇게 낮을까? 유리칼 낮은 건 의외네. 전광석화 단검분사 꼬챙이 플라잉리 독지 벌지 대검 단검투척 불이일격 영고 중간에는 볼 거 없죠. 웰레이드 프렌 46% 귀찌삐랑 웬저는 이제 나올 때마다 다 집는데 승률 요 정도 나오는 거는 진짜 엄청 좋은 카드지. 런마다 집는 카드인데. 카드 업그레이드 설치 87% 설치는 강화하면 거의 쓸일 없지. 능지 처참도 마찬가지. 총매도 그렇고 유령의 영상은 강화일 순이지. 앱도 앱도도 강화된 거 아니면 굳이 안 집지. 왼전은 이제 두 배 효과니까 강화해야지. 전략가도 그렇고 강화하다는 거 벌집 연고 뭐 이거는 다 알만하지. 치명적인 인카운터 심장 아니 심장? 의외네. 사일이 제일 심장 잘 잡는데. 육강령 사일이 도관 뜨면 육강령 잡기 개빡세. 슬라임 달팽이 에피그 겸 콜렉터 참피 깨어단자 자동인형 도드데카 개노산 아이 개노산 빡세지. 버섯고구마 얘는 뭔데 보스 엘리트 사이에 껴있냐. 다 보스랑 엘리트인데 중간에 껴있는거 봐. 꼴값 떠네 진짜. 그렘린 리더 스트리카까지 스트리카까지도 꽤 높네. 그렘린 갱 그렘린 애니 그 크렘저스 얘긴가 보다. 큰 머리 스네코 뱀녀 슈젠 오선인 라가블린 그 밑엔 다 영프야. 뭐야 그렘린 귀족 그렘린 왜 영프야. 통계가 좀 이상하니까 뭐 감안하고 봅시다. 좀 이상해 나와. 난죽 경업 턱턱턱 1.8% 1.08% 가장 피해를 많이 준 전투 달팽이. 아씨 그지? 달팽이지. 심장 달팽이 수집가 마동인형 참피 그 귀족 그렘린 킹슬라임 큰 까까 보초기도 은근히 세다니까.
계속되는 연말 결산. 이펙트 런 개많은 거 봐. 얼마나 뒤진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21년도 거만. 아, 승률 뭐 개떡락하는 거 봐. 뭐야 이거. 아이고 디펙트야. 카드 평균 31장. 유물 20개. 휴식도 더 많이 했어. 윈레이트, 초이스, 업그레이드, 인카운터. 윈레이트! 방열판이 제일 높네. 이거 아마 미라손 먹을 때. 어? 악분열. 악분열, 다시 시작, 메아리, 인지편향, 재활용. 합하기, 폭풍, 재구성. 재구성 승률 반띵. 신구성. 빙하. 빙하 픽 181. 밤색. 그 에너자이저 얻어내기. 폭풍. 대기. 버퍼. 고서지. 일관일기. 반복. 냉정함. 냉정함이랑 빙하가 앗카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홀로그램. 역장. 핑률 낮은 거. 최적화. 최적화 핑률 쓰레기네. 되돌리기. 최적화 되돌리기 자동방패 레이저 포인터 언구. 언구는 그냥 나오면 집는 카드라서 승률이 낮네. 그냥 나오면 집는 카드인데 승률 높은 빙하랑 냉정함이 개쩌는거지. 파괴광선 조준 암전 등등등등등. 후파 승률 낮은 거 봐. 후파가 많이 나와봐야 세기 때문에 좀 낮긴 해. 홀드 스냅이랑 컴파일 드라이버 이런 카드들도 이제 자주 집는데 승률이 괜찮죠. 요런 카드들이 좋은 카드지. 자주 집는데 승률이 높은 카드. 내 눈알 퀴기, 조각 모음, 축전기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이게 제일 궁금한데 이게 안 나오네. 힝레이트가 제일 궁금한데. 카드 승률 30%가 낮아 보이신다고요. 그래서 디펙트 승률이 몇이죠? 몇. 강화를 가장 많이 한 카드 소비 온도건 재구성 조각 모음 반복 IR판 재활용 재귀 융합 정전기 방전 눈보라 어둠 에너자이저 가장 강화하는 카드 번개구치 후어서지 아위모 랩틸 골드스냅 전기역학 유성타격. 요건 다 납득이 가지. 데드리 인카우터 심장. 심장 18% 진짜 개같은 겜. 이펙트의 가장 꼬운 점은 굳이 심장까지 가서 뒤진다는 점이다. 제일 꼴받는 게 심장에서 죽는 건데.
정성 들여 심장까지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제일 꼴받지. 항아리 게임에서 뱀 타는 거랑 비슷하지. 성동자동 인형 콜렉터. 여기서 되게 많이 죽네. 참피는 잘 잡아가지고. 참피 저 밑에 있다. 알팽이도 잘 잡지. 디펙트가. 버섯 고구마. 포켓몬 마스터. 그레블린 리더한테 많이 죽었네. 뭐 퍼센테이지를 보는 게 맞긴 한데. 보누데카 엑사고스트 육강력. 끝. 뭐 연말 결산 여기까지. 심장 40딜, 창방 25딜. 내가 창방이 양념하고 심장에서 죽는 거지. 이게 디펙트의 운명이야. 거지 같은 게임. 태어난 자, 콜렉터, 에노상, 달팽이, 자동인형. 우와, 칼치, 엑사고스트, 버섯 고구마. 고속이. 카드를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깎한테 많이 맞네요. 항방심장이 제일 거지 같지만. 끝.